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1, 2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진학 콘서트, 이제 해당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직접 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들어봤고요. 오늘은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또 사회학과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모든 대학에 또 개설이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으로 들으실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소연 학생이 저랑 고3 때 같이 입시 준비를 좀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직접 체험담이나 좀더 진솔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소연 학생이 쭉 준비된 내용을 한 30, 40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대신해서 궁금할 만한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채팅창으로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그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의 적절하게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과 좀, 네. 지금부터는 김소연 학생이 네,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연, 우리 시작할까요? 소리가 저만 안 들리나요? 잠깐만. 다른 분들은 들리세요? 스피커 줄여놨나? 네, 다른 분도 안 들리신다고 해서? 마이크 기능을 좀 확인을 합시다.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네, 들리실 때. 혹시 들리시나요? 매우 잘 들립니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졸업을 하고 줌을 오랜만에 써서 조금 미숙해서 네,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로 콘서트 진행하게 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소연이고요. 저는 이제 대일외고를 졸업한 후에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 또 사회복지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목차는 처음에 그 김현쌤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누가 이 학교에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제 학번이랑 제 앞뒤 학번 정도로 이제 제 주변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요즘 시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외고 학생은 한 4, 5명, 그러니까 한 10%,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한다고 느꼈고 이제 12년 재외국민 전형도 한 3, 4명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학번뿐만 아니라 이제 앞뒤 학번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도 뭐 2, 3명, 3,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외국인이 한두 명 정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은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이 거의 7, 80%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저희과 학생들이 모여있는 특징을 보면은 그게 딱히 일관적이지 않아요. 뭐, 무조건 사회복지를 준비를 해왔다던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있다던가, 아니면 다 외고 학생이라던가, 그렇지 않고, 뭐, 기본적으로는 수시 비율과 정시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수시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전교권 학생들, 아니면 활동이 많고 성적이 좋은 외고나 자사고 학생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시 학생도 꽤 많고, 또 재수나 삼수 비율도 한 10%, 4, 5명 정도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듯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게 당락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뭐 사회학 아니면 아동복지학 이런 거랑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사회학과는 이제 사회과학 대학이라는 위에서 저희와 똑같다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지만 사회학과는 저희와 달리 순수학문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학문은 그 학문 자체를 탐구하는 거라면 실용학문은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인간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고 사회 속의 인간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고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화살표로 써놓은 거는 이제 예시 수업인데 이거 이름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적어놓았고요. 이제 아동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은 사회과학대학이 아니라 생활과학대학입니다. 생활과학대학은 이제 인간의 전생의 주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배우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뭐 아동복지학과도 있고 뭐 디자인 생활 디자인학과도 있고 이런 학과들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생애 주기에 대한 이해가 주 목적이고 특히 이제 아동교육이나 아동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반적인 연세대학교의 커리큘럼을 가볍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4년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대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거는 이제 생각이 담긴 글을 쓰고 그걸 또 말을 하고 타인이랑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대화를 할줄 알고 또 다양한 영역을 배워볼 기회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커리큘럼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짜놓은 것 같은데 일단 학과와 무관하게 영어와 글쓰기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하고요. 이제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 탭스나 토플 같이 그런 공인 영어 성적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은 입학 전에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고 수업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교양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11개가 있어요. 뭐 지역사회, 문화예술, 뭐 언어, 뭐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11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10개 중에 이제 8개 이상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3, 4천 단위. 이거는 그냥 좀 심화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최소한 채워야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졸업 요건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수업을 듣다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이걸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과의 커리큘럼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과 선택이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문과는 과와 그 진로 선택이 큰 영향이 없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과에 다 가냐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랑 또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배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회복지학과에서 잘 모르고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있는 만큼 좀 알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는 이제 순수학문이 아니라 실용학문인데 이제 실제 사회복지를 이행할 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졸업 필수 과목들은 다음과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는 졸업을 할때 자격증 필수 과목들을 다 들으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들어가 있는 과목을 포함해서 들으면 되지만 만약에 그 밑에 3개까지 합쳐서 들으면은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년별로 어떤 과목을 주로 듣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1학년 때는 저희가 송도에 있기도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대부분 교양을 듣게 만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어나 글쓰기 같은 교양을 듣기도 하고 카테고리를 채우기 위해서 교양을 대부분 듣고 이제 전공 과목은 거의 듣지 않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개론 정도만 듣고 뭐 선택 과목으로 한국복지론 정도 들을 수 있지만 보통은 개론을 많이 듣고 2학년으로 진학을 합니다.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신촌으로 와서 이제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근간을 배우는데 이제 그첫 시작으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결국 인간과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 행정론, 실천론, 실천기술론 이 이름이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결국에는 사회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부터 실제로 이행을 할때 어떤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행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이 가진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시키는지를 전체 과정을 통달해서 이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어떤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고 이제 실천론이랑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걸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의 대상자들을 그 클라이언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기술론적인 측면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3학년으로 그렇게 이제 3학년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3, 4학년 때는 앞서 말했던 그런 자격증 필수 과목들을 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선택 과목들을 수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들은 것들 위주로 적어 놓은 거고 이제 지역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가졌는지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예전에 뭐 자선활동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어떻게 이제 상호 도움으로 이어지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수업이고 사회복지 법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복지라는 게 사회보장법으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때 4대 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과학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저희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을 꼭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제 각자 관심 분야나 아니면은 뭐 가고 싶은 복지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해서 직접 신청을 해서 4주간 실습을 진행을 하고 이거는 정말 학생들마다 가는 곳이 다른데 내가 사회복지의 뜻이 있고 사회적 가치나 공헌의 뜻이 있으면 유니세프나 그런 큰 기관에 가기도 하고 그냥 나는 이걸 하는 게 목표다면은 그냥 지역 아동센터 같은 곳에 가서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를 배우면 이제 제일 기본으로 배우는 게 3대 기능인데 그 3대 기능을 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실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선택 과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선택 과목들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고 제가 이런 과목들을 적어 놓은 이유는 그 노인복지론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학교마다 되게 유명한 강의가 있어요. 그게 꼭 자기 과의 과목이 아니더라도 학교마다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돼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론이었고 이때 진짜 인간의 주체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던 수업이라 여러분들도 어떤 학교에 가시든지 간에 그렇게 좋은 강의를 꼭 찾아서 듣고 그런 기회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선택 과목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과학을 1, 2학년 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던 책들이 있었어서 그냥 가볍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조금, 다음 장까지 듣고 질문할게요. 네, 그다음. 아, 네. 네, 이거는 앞에서 제가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의 분위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3학년 때부터 복사 전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경영학과랑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정말 양극단에 있는 학문이더라고요. 제가 배우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과마다 분위기가 다르구나를 느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사회복지학과의 장점은 정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또 사회 문제나 사회적 가치 아니면은 사람과 사회를 조금 더 어떻게 다각적이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사회 운동가의 느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현안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민감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혼자 계속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이제 좀 궁금했던 것들을 좀 역순으로 물어볼게요. 요 슬라이드부터. 이거 보면 이게 강점주의라고 있는 거예요? 강점주의라고 이게 뭐예요? 아, 강점주의가 이제 저희 사회복지학과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이념인데, 이제 사람의 내재적인 가치를 본다 해서 그 강점할 때, 강한 점이다 할때 강점주의입니다. 이제 아까 저희가, 장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본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네, 그렇게도 볼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좀 자선의 형태를 띨 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대상을 굉장히 깐깐하게 바라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주는 건데 시혜적인 태도로 다가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깐깐하게 하게 되고, 내가 이걸 주고 너가 얼마나 이걸 잘쓸수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혜적이고, 이게 정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지를 이루어내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재적인 힘을 믿고 어떻게 그걸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자 하는 주의가 강점주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한잔 넘어가서 있었고 아까 이제 요 노인복지론 수업을 본인이 이제 인상적인 강의로 언급을 했는데 그럼 네. 이제 뭐이 노인복지론이 그럼 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만의 강의예요? 다른 사회복지학과에서도 노인복지론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노인복지론 수업 자체는 있는데, 이제 이 수업의 교수님이 남석인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사회복지에서도, 노인복지에서도 제일 약간 유명하신 분이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분 수업을 많이 듣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좋았던 게, 저는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같이 대화를 할수 있게끔 이어가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용적인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대학교에 가면 또 많을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도 콘텐츠인데 또 강의력도 되게 좋은 분이신가 보네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사회학과랑 좀 비교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회학과에서는 사실은 통계적인 어떤 역량이나 그런 분야들도 많이 있던데 지금 이 커리큘럼을 봐서는 통계적인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상대적으로. 통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조사론 하나 있는데, 이제 조사론에서는 그 통계 기법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연구를 설계해서 그거를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누어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비중이 사실 많진 않고 이 수업에서만 다루고, 하지만 이 수업이 필수기 때문에 거의 다 듣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전필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졸업 필수라고 되어 있었던 게 전필이고, 졸업 필수라고 네, 이 다음, 다음에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여기 졸업 여기서 필수로 되어 있는 게, 여섯 아, 자격증 근데,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졸업 필수인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3, 4천 단위를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전공을 훨씬 많이 듣기는 해야 합니다. 3, 4천은 이제 그거죠. 이게 어쨌든 3학년이나 4학년 들으라고 권장 카테고리가 되어 맞아요.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냥 심화 1학년 과목들. 1000, 2000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그 얘기였던 것 같고 전필이 조금 많은 편이네요. 다른 학과에 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면 자격증과 연계된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자격증들은 어떻게 대부분들 해요? 아니면 잘안 해요? 요새 분위기가. 사실 그래도 대부분 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어떤 수업을 들을지 생각보다 사람들이 선택을 잘 못하기도 해가지고 그냥 전공 듣자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간혹 가다 나는 어째 그냥 로스쿨에 갈 거야 하는 친구들은 뭐 그냥 학점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 안 따기도 하는데, 그래도 들어온 분들은 많이들 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나는 20세기 학번이지만 그때 그 물론 다 학교는 달라 사회복지학과는 상대적으로 사회에 대해서는 여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6대 4? 6.5대 3. 그 여자가 조금 더 많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도 적은 편은 아니고 6대 4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렇게 외고 학생들이 조금 적은 거는 여기가 연세대학교의 전형 설계상 이제 요런 맞아요. 일반 학과에 들어갔으면 전형이 활동 우수 전형밖에 없는데 워낙 그 비율이 낮아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단 뭐 제가 궁금한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던졌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또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요거부터 다시 갈까요? 3번부터.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사실 현재 상황에 많이 다르겠지만, 저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많은 이것저것 좀한 학생들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잘 준비하냐인데, 뭐 사회학, 사회복지학 이거를 특정하게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이 정말 제 동기 중에 딱한명 사회복지만 쭉 밀고 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은 이제 유명하지 않은 일반고에서 그런 일관성을 보여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례적인 거고 그냥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 문제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스토리만 있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저는 사회과학을 쭉 잡고 오기는 했지만 1, 2학년 때는 쭉 변호사를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는 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가야겠다 해서 급하게 사회정책 연구과를 추가를 했었고 이제 2학년 때도 사회과학 토론반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제 급하게 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3학년 때는 이제 복지와 관련된 소논문을 작성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특별하게 이과만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애초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학생활, 사회생활, 단체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고 있냐? 아니면 교양인으로서 탐구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냐, 아니면 뭘 다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지, 내가 꼭 사회복지만을 뭐꼭 밀고 나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어느 학과든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결된 이야기인데, 자소서랑 면접 준비와 관련해서 연세대학교는 전공적합성이 아주 중요한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학과를 진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게 꼭 엄청나게 딱맞을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는 1, 2학년 때는 쭉 변호사를 꿈꿨었기 때문에 좀 그거를 풀기 위해서 좀 좋은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말을 부드럽게 이을 수 있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준비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이제 말을 제가 누구 앞에서 해봐야 오히려 그때 아이디어가 더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면접관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엄청 유창하거나 막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는 걸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전달하려는 태도랑 또 포인트를 그냥 잘 짚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정도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대학 생활은 진짜 오로지 저의 세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 전부가 아니고 들어와서 각자의 관심 영역을 펼쳐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처럼 누가 떠먹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는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경시대회 있으니까 이거 참여하면 되고 뭐 시험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되고 하지만 대학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이것저것 하는 해야지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학년별로 좀 어떤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학년 때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도에서 생활을 하고 교양 수업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때 제가 아까 카테고리를 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겹쳐서 막 들어가지고 나중에 채우느라 고생을 했는데 1학년 때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카테고리를 많이 채워서 나중에 고민하지 않게끔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동아리 활동들을 재미나게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때 밴드 동아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진짜 일반화를 할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각자 속도에 맞춰서 채워 나가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목들이랑 아니면 과에 따라서 뭐 봉사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 과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체플을 무조건 들어야 하니까 그런 필수적인 과목들과 전공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고요. 이제 신촌에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랑 축제가 있으니까 이제 3월에 부스가 열리거든요. 그럴 때 참여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걸 찾아가면 되고 또 이제 슬슬 복수 전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는데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다양한 과의 과목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1학년 때 교양만 듣고는 내가 무슨 수업이 듣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활 디자인학과 수업도 만약에 관심이 있는 게 있다면 들어보고 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복수 전공을 하면 좋을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2학년 때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통계학 입문이랑 경제학개론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학년은 뭐 조금 빠르다고 하면 빠를 수도 있고 적절하다고 하면 적절할 수도 있는데 대외활동을 이제 슬슬 많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대외활동도 진짜 종류가 많거든요. 뭐 기자단도 있고 아이디어 공모전, 뭐 사회문제 해결, 주식투자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해보지 않으면 내가 뭐랑 맞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2학년 때, 1학기 때 진짜 많이 지원하고 진짜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도 너무너무 도움이 됐던 게 글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소개서, 대입 자기소개서와는 달리 이제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내가 왜이 기자단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이 공모전을 하고 싶은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좀더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뭐 애탄, 에브리타임이나 뭐 캠퍼스픽이나 그런 진로 플랫폼에서 많이 찾으면 되고 저는 이때 이렇게 떨어지고 붙고를 반복을 하다가 이제 SK에서 하는 그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에 붙게 되어가지고 창업 동아리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3, 4학년 때는 심화 전공 수업을 듣고 뭐 학회를 하고 복수 전공하고 교환학생하고 인턴이랑 대외활동을 하는데 이걸 하나씩 조금 더 짚어보자면 심화 전공 수업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노인복지론이나 아니면 뭐 아동복지론이나 그런 식으로 필수 과목들 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선택 과목들로 채워 나가면 되는데 이제 이때 그냥 각자 성향에 맞게 난 팀플이 잘 맞아 시험이 잘 맞아 이런 비중을 고려를 해서 수업을 선택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회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그냥 아는 학회만 적어둔 거지 이 외에도 정말 별의별 학회가 다 많거든요. 근데 학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학회가 중요한 진로도 있고 아닌 진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관심이 생기고 하면은 지원을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전공은 이제 3학년부터 신청을 많이 하는데 복수 전공은 성적이랑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면 그 과에서 평가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해줘요. 그래서 인기학과의 경우 당연히 성적이 높을수록 유리하긴 한데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21년도 여름에 승인이 났었거든요. 그때 3학년 때 승인이 났는데 제가 4.0이 조금 넘은 정도였어요. 물론 높은 편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영학과 복수 전공 치고 아주 높다고 할순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랑 또 어떤 스타트업 인턴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내가 왜 경영학과에 가서 이걸 배우고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런 점이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토플이랑 IELTS 성적만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인기 나라이거나 인기 학교일수록 높은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기별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나라나 기준표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찾아서 신청을 하면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이 끝나자마자 영어 공부가 너무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그 1학년 2학기 때 느꼈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두 달을 짧게 갔다 왔어요. 그러고 와서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이제 2학년 끝나고 바로 교환학생 가야겠다 하고 투플도 오자마자 따놨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때 20년도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다른 활동들 하고 하니까 못 가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가실 기회가 된다면 가보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은 인턴이나 대외 활동인데 이제 3, 4학년 때는 이제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기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찾으면서 확인하고 지원하고 확인하고 지원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 때처럼 딱뭐 12월 언제부터 이때가 접수고 이때부터 이때가 뭐고가 아니라 정말 각종 기업에서 이때 저때 다 올라오고 또 직무도 정말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각자 계속 찾아보면서 하면 되고 뭐 이것도 꼭 필수적이라고 할순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는 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라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학교별로 학점을 인정을 해주면서 산학을 연계해주는 인턴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겨울방학 때또 돈도 받고 인턴십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 스타트업에서 이제 비즈니스 팀 인턴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하나씩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또 많이 나와서 또몇 개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일 신기한 얘기. 영국에 두달 갔다 와도 토플 점수가 오르나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토플도 제가 또 학원 한 2주 정도 인강으로 듣고 땄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해커스 두 달이 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 영국에 아, 갔구나. 맞아요. 뭐, 토플만 생각하면. 그럼 토플하고 IH가 뭐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뭐, 한 115? 6? 아니요. 그 정도로 필요 없고. 아, 저는 필요 그러니까, 없어요. 물론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가려면은 그래도 110까지는 아닐 것 같고, 105에서 110을 가면 미국은 웬만하면 갈수 있고 그냥 북유럽 정도는 뭐 95에서 100도 가능은 하다고 들었습니다. 영국도. 그래서 미국의 UCLA 같은 데는 그래도 100은 넘어야 될것 같고 최소한. 그리고 나머지는 95에서 100이면 무난하게 뭐 영국이나 유럽 쪽은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외고잖아요. 그때는 특기자 있던 시절이라 토플 그 정도 갖고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근데 토플을 안 하고 탭스를 했어가지고 그 영어 수업도 탭스로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플을 다시 하느라 조금 애를 먹었긴 했는데 쓰나 해외에서 안 결국에는 받아주니까. 맞아요. 다음에 집에 나왔을 때. 아까 경영 복수 전공하려면 4.05가 높은 GPA는 아니다. 근데 연대가 만점이 4.5인가요? 4.3인가요? 4.3입니다. 아, 4.3에 4.05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코로나 그러니까 초기 아주 때.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편일 수도 있는데 또 4.1, 4.2인 친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주 높다고는 할수 없지만 뭐 그래도 최소선은 넘었다로 볼수 있을 것 학회는 이게 본인이 다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같아요. 아, 네네. 네, 정말 뭐 깜짝 놀랐네요. 다 했다는 거. 아하. 뭐, 연세춘추는 그 연세 학부고 말하는 것 같고. 네, 언론 동아리. 오, 진짜. 일단 위로 가서.
여기 동아리도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거 본인이 다한건 아니고 본인 밴드 네. 보고. 네, 저는 밴드 동아리였습니다. 밴드에서는 뭐 롤이 뭐예요? 저는 일렉 기타. 아, 엘렉 기타. 네. 오, 아, 그렇구나. 몰랐네. 아까 이제 카테고리 얘기 나와서 우리 카테고리 잠깐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 요건가? 네. 아, 필수 교양. 그래서 10개, 8개 이상을 채워야 된다. 네. 뭐몇 단위 이상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각 단위, 각 카테고리별로 하나 이상씩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교양을 채워야 하는 학점이 있는데, 그게 아마 8개 이상 채우고, 뭐, 한두 개 정도 더 채우거나 하면은 다 채워지기 때문에, 8개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여기에 뭔가 집중하는 게 좋다, 전략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나중에.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그 교양을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하니까, 그죠? 교수님한테 막 메일을 보내면은, 그 수업을 나중에 결국에는 들을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 그 마일리지에서 그럼 불리하잖아요. 교양은 상관없나? 교양도 상관이, 근데 오히려 마일리지가 4학년이 될수록 유리해져가지고, 왜냐면 이수한 학점이 많을수록 마일리지가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것도 될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복수 전공이다, 뭐 전공이다 바빠지니까, 보통은 1학년 때 끝내놓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두 과목 정도는 3, 4학년 때 듣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진로 선택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진로 선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는 정말 어떤 진로가인지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진로 선택이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진로 선택은 이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전공을 살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정말 가끔 살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많지는 않고 그냥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경험들로 내가 대학 생활을 보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가 뭐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데 어떤 배움을 얻었고, 이런 거를 잘 적어 놔야지,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간혹 가다 내가 입학하면서부터 확실한 관심 직무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하나로 쭉 준비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보면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창업 동아리를 하다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무나 회계 쪽이 잘 맞아서 그런 쪽으로, 재무 쪽으로 인턴을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써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물론 최소한의 전략은 좀 짜야겠지만,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도 그렇고, 팀플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참여해야지 얻어가는 게더 많아집니다. 그냥 앉아있고, 그냥 내가, 버스 타고,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하는 거에 버스 타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얻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밑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에 대해서 써놓은 이유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거를 찾을 시간이 정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 사회가 그런 거를 고민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와서 되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에 엄청나게 몰두를 해서 그래서 더 다양한 활동을 했던 건데 이거를 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무겁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그냥 자신의 성향에 맞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너무 거창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유난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부분을 칭찬을 들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성향에 맞게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들과
제 친구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다 짬뽕을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탈탈 털어서 써놓은 건데요. 일단 먼저 그냥 일반 취업이라고 보면은 뭐 사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회사별 인재상이나 아니면 각각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보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인적성 시험 스타일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직무랑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재무로 예시를 들면, 뭐 재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영학과나 회계 쪽의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또 인사 쪽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인사는 조직을 운영해보는 경험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를 살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몇명 있는 친구들로 보면은 종합복지관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세브란스 같은 의료사회복지 쪽으로 아예 틀어버리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업의 사회공헌팀으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행정고시에서 사회복지 쪽을 뽑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대학원에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학회가 중요한 진로들인데요. 이제 컨설팅이나 경영 전략이나 기획 이쪽은 학회 유무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인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여기서는 공채를 많이 안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알음알음 이런 자리 있는데 해볼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맥도 꽤 중요하고 이제 산업을 분석해본 경험이라던가 게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랑 에스티메이션을 합친 단어인데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학회에서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금융권인데 이 경우도 학회 유무가 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은행이나 다 저희가 너무 생소한 분야잖아요. 고등학교 때알 수도 없고 대학교에 가서도 이런 금융권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경제나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자가 재밌다 하는 학생들은 그런 학회를 열심히 찾아서 아니면 동아리를 찾아서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 고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취업이랑 비슷하게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기자나 PD나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부터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것도 생각하는 힘이 중요해서 신문이나 오피니언을 많이 읽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 주변에는 사실 전문직이랑 금융공기업이나 고시가 제일 많기는 해요. 이제 전문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변호사가 되는 로스쿨을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간평사 정말 전문직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잘 맞다 하는 친구들은 전문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5급 행정고시나 한국은행,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도 있는데 금융공기업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금융권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공채 느낌으로 필기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하는 금융공기업이라는 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학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과가 확실히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한 후에 대학원을 가는 게 만약에 내 과를 살리고 싶으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과에 따라서 대학원에 가는 게 당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진로도 있고 아니면 그 자교의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 하면은 자교의 대학원에 가는 게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진로가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 잘해서 그냥 좋은 직업 갖는다. 정말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정말 진로가 다양하고, 그게 단순히 나는 어떤 회사를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을 잘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진로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또 일단 이상되는 질문들 제가 좀몇개 던지고 또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요 슬라이드부터 좀 출발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본인 학년이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동기 중에 대학원 간 친구가 있어요? 네, 한 명인가 두명 있는 것 같습니다. 1명인가 2명?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아는 친구가 간 거라서 또뭐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있습니다. 스칼에서 잘 대학원들 안 오니까, 일반 대학원 안 오니까, 진짜 한두 명 네. 갔다. 뭐그 정도면 교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근데 그보다 많이 가면 교수 자리가 없죠. 그래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뭐 사회복지학과만의 고유한 그런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른 사회과학대학이나 뭐 인문대학에서 다 기본적으로 겹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금융공기업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요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10월 달에 그 하루 날 같이 잡아서 다 보는 그 기업들, 뭐 수출입, 네. 뭐 산업은행 요거 부류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좀 인기네요. 보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여기 전문직으로 나온 직군들 중에 노무사라는 걸 보통 잘안 하는데, 특히 좀 사회복지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걸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노동권이랑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있어서, 예. 뭐 지금은 그렇진 않은가 봐요, 특별히. 사실 저희 과에서 노무사를 준비한다는 친구는 한 명도 못 보기는 했고 회계사를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회계사랑 로스쿨을 제일 많이 갑니다. 네. 저희 노무사는 사실 또 약간 운동권 성향의 선후배들이 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게스티메이션은 뭐 그런 거죠. 예전에 제 기억 더듬어 보면,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에서 뭐 하루에 소모되는 치아가 몇 개나 될까, 뭐 이런 거 추리하고 맞아요. 그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럼 그냥. 사실 정답은 모르는데 얼마나 로지컬하게 추리하느냐, 그런 걸 시키는 컨설팅에 이제 면접 인터뷰에서 보는 것들이죠. 그런 건것 같고, 여기 병원에 그 복지팀으로 가거나 기업의 사회공헌팀 같은 걸로 간다. 근데 그런 건 자리가 몇개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공채도 점점 더 세부 직무로 뽑아서 어디든 자리가 막 몇십 명씩 뽑고 풀을 넓게 해서 뽑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뭐요 뒤에 안 나왔었는데, 그 2급 자격증을 딴다 그랬잖아요. 수업 3개를 추가로 듣고 졸업을 하면. 네. 그럼 그거는 여기 있는 직업들 중에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어딘가에 쓸모가 있나요? 도움이 되나요? 제가 만약에 복지관에 가서 일을 한다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 생각엔 사회복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 도움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종합복지관을 만약에 내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면은 1급을 추가로 따는 것 같아요. 1급은 훨씬 어렵다면서요, 2급 따는 거. 뭐 많이 된다 그러던데. 2급은 이제 그냥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진학을 하면은 딸수 있는 부분이고 1급은 따로 시험을 봐야 하니까 2급보다는 어려울 것 같지만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속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기업 사회공헌팀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할때 내가 뭐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이 있다, 그런 뭐 가산점이 있다거나 뭐가 뭐 어떤 시험 하나가 패스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을 것 같은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그냥 2급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근데 물론 내가 해온 것들이 사회복지에 되게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텐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사회복지 2급 있다가 엄청나게 메리트가 될것 같진 않아요. 사회복지학과는 사실 다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학교에 서울대 있고 연대 있고, 뭐 이례적으로 얘기 좀 미안하지만 이제 난 입시라는 사람이라 그다음에 중앙대 정도 가야 있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상대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선. 시도성은 있고요. 이거 약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걸수 있는데, 여기 있는 카테고리 중에 지금 본인이 가는 루트도 있나요? 네. 아, 여기 본인도 이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고. 네.
네, 일단 PPT 내용 중에서 예상되는 질문이 제가 궁금한 것들 좀 질문했고요. Q&A 마지막인 것 같고. 혹시 뭐 채팅창으로 미처 확인 안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 걱정되시면 DM으로 주셔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PPT 조금 앞으로 돌려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전에 약간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늘어질 것 같아서 걱정해서 지금 본인이 약간 서두르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서두르다 뭔가 빼먹었다, 놓쳤다 그런 거 있을까? 여기까지 합시다. 6학번이면 코로나를 1년은 피했군요. 네, 코로나 1년은 피했고,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한 아, 것 거의 다한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경영 본인이 국정원했다 그랬는데 네. 얘기했지만 그두 학문의 뭔가 지향점이 굉장히 상극이잖아요. 네.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이게 상호 보완이 될까요? 상호 갈등이 될까요?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경영학과라는 학문의 장점이, 사회복지라는 학문의 약점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 관해서는, 이제 경영학과는 어쨌든 간에 회사의 이익, 조직 구성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기서는 사람의 내재적인 힘을 조금 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차이가 있고, 제가 한 가지 좀 느꼈던 아쉬운 점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사회복지를 뭐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어린 생각이지만, 많은 한계점이 결국에는 그 비영리성에서 결국에는 나온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을 처음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도, 그 창업 동아리를 했던 이유도, 그런, 비영리성의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사회적 기업에서 어느 정도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던 거였고, 그 이후에 경영학과를 공부하게 된 것도 그렇게 연결되어서 했던 거라, 조금 상극에 있고, 어떻게 보면 상호 갈등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네가 융합이 되어야지 오히려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성이나 생존으로 보면 뭔가 합쳐질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아까 그리고 요거 하나 그 여기 사회운동가 느낌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액티비스트 느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모르겠다. 단순히 그럼 여기는 다 뭔가 사회복지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인가요? 예를 들면 판별적 복지보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고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선별적인 복지와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관점도 좀 갈리는 것 같고, 그럼 현안마다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회복지학과라고 무조건 모든 걸 옹호하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팀플은 왜 많아요? 우리 팀플 하면 그냥 경영 떠오르는데 여기는 왜 팀플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시키시나요? 네, 거의 다 팀플을 시키시는 느낌이고, 그리고 사회혁신 프로그램 같은 것도 꽤 있는 편인데, 그런 것도 이제 뭐 노인복지론이나 아동복지론 같은 경우도 그 대상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이제 제안을 해보는 그런 수업들도 꽤 많아서, 팀플도 꽤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DM으로 하나 질문이 들어 전달을 할게요. 메디컬 계열이나 사범 계열, 그리고 사회복지 계열은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던데, 본인도 봉사활동을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나요? 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사회과학 계열을 생각해서 많이 했던 건 아니고, 일단 결론부터는 많이 했는데, 그냥 입시 자체에 봉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수시였고 활동 우수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많이 한 편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봉사활동이 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교회 봉사 자체는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일단 아무래도 입시적인 얘기를 조금 가보면 우리 고대도 지원했었잖아요. 내 기억에는. 네. 그때는 어디 행정이었나? 자전이었나? 자유전공입니다. 자유전공. 아, 그 네. 변호사하고 그런 진로랑 좀 연관이 돼 있었구나. 어느 학교인가 철학과도 썼던 것 같은데. 네, 저 서울대 미학과. 아, 갑자기 자소서 쓰던 생각이 나서. 네. 맞아요. 면접 준비한 기억이 없는 걸로 나는 면접은 준비를 안 했던 것 같고 자소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제 본인은 다니면서 졸업을 해봤으니까 뭐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뭐 역량이나 이런 친구들은 사회복지학과 오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친구들은 오면은 좀 힘들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보통 경영경제 가려면 그래도 수학을 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는 어떤 성향에 어떤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근데 글 쓰는 거는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정말 결국엔 대학교에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글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점은 경영학과랑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이야기하는 주제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좋아할 것 같고 또네, 그 점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말하는 글쓰기라는 건 어떤 텀 페이퍼 같은 약간 그런 아카데믹 리서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에세이라든가 아니 뭐 어차피 이 인문사회계의 시험은 다 결국 기술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런 류의 글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개 다이긴 한데, 오히려 기술적인 글쓰기는 쓰다 보면 스킬이 생겨서, 논문 쓰는 것도 이제 스킬이 생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오히려 자기 생각을 쓰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어떤 울림 있는 포인트를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교양에서 글쓰기 수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그 수업을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글 쓰는 거 싫다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글 쓰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추가하실 분은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네, 뭐 혹시라도 나중에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뭐 제가 확인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 오늘 오랜만에 반가웠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